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좀 매도세 움직였는데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다시 또 매수 방향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워낙 올해 한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외국인 떠난다 떠난다 얘기였었단 말이죠. 네. 근데 조금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요. 네. 기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기사화를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매도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좀 설레발의 느낌이 나는 거죠. 네. 이제는 조금 그만 팔고 매수로 전환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조금씩 또 오래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체크할 것들이 더 많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외국인들 10조 4천억, 네. 기관이 13조 넘게 팔았다라고 해서 우리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종목들은 또 매수 종목 들어오는 종목들이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네, 네. 아직까지는 매도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뭐 체크할 거는 산 넘어 산이겠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래도 좀 담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약간의 움직임이 살짝 설레발 네. 인정하고 네. 대장주 좀 담고 있다 이런 시선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돌아온다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네. 네. 상당히 방어적이시네요. 네.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죠. 네. 예. 이런 쪽에서 그래도 외국인 기관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부터 순매수를 나오는 종목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거의 다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쪽.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들어오고 뭐 삼성 SDI 이런 쪽이고 금융주 쪽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이죠. 외국인들은 우리금융, KB금융 쪽, 그리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 JB금융지주가 들어가는데 JB금융은 약간 블록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로 순수 매수했다고 보기엔 좀 힘든 거겠죠. 네. 이걸 빼고 나게 되면 아직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본격적인 매수, 이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이렇게 순매수 전환 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좀 확신을 한다면 네. 그런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러면 관심 업종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런데 네. 지금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그 매매 구조나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도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올라가면 그 다음 날 또 밀리고 맞아요. 네, 네. 이런 상황으로 왔었을 때 지금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선물 중심의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 시장 미국 시장 동향과 함께 선물 중심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네. 다시 그거를 매도한 거를 다시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그런 때만 또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면서 네. 거기서 기관들이 그쪽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느냐 네.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체크해야 되는 저희 운명이 네. 너무 서글픕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좀 관점을 좀 더 좀 선호한댔다 보니까 네. 사실 오늘 이 이슈 잡을 때 아, 이 괜히 또 그동안 지쳐 계신 개인 투자분들이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살짝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저희가 네. 보수적인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예.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해서 네. 볼 수 있는 게 일단 결론은 미국 증시 안정돼야 되겠죠. 네, 네,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 스탠스도 바뀔 거고 환율 얘기는 환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와 약세로 가서 원화 강세로 가는 게 반드시 필요 조건이라기보단 충분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 수가 있었으니까요. 네. 또 뭐 증시는 그렇지만 달러 강세일 땐 또 우리 수출한 입장에서는 또 사실 장점이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또 하나 거기서 득을 본 측면도 있죠.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게 또 환율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변화가 그대로 뭐 다 좋은 것만인 게 아니라 명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또 비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많이 얘기 나오는 인플레이션 압력들 약화되는 그렇죠. 분들. 네. 그리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출이죠. 수출이 네. 꾸준히 잘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쪽에서는 그나마 수출과 기업들 실적은 괜찮다. 그렇죠. 이거를 네. 믿고 저희가 그나마 이끈 부여잡고 지금 주식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이 부분은 또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